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APL입니다. 여러분, 2021년 8월 25일 새로운 떡밥이 풀렸는데요. 바로 이모탈의, 아니 버서커의 떡밥이 드디어 풀렸습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생각했던 그 신직업이요, 이번 떡밥으로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걸로 변경이 됐네요. 좀 저도 좀 충격적인데,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고 버서커라는 게 생각이 나시나요? 이걸 실제로 맞춘 유저분이 있더라고요. 귀여운 도감의 어떤 한 유저분께서 이거를 맞춰서 이미지를 또 따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버서커 이미지를 따주셨는데요. 진짜 버서커. 꿀 두 개랑 한 개가 있는 애들이 있네요. 꿀 두 개는 아마 낭킹인 것 같고, 근데 둘이 다 이제 단발이어가지고 누가 역인지 모르겠는데,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낭킹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역인지 모르겠네요. 일단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꿀 두 개가 있는 게 아마 낭캐라고 알고 있는데,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 버서커 유저분께서 이 맞추신 직업이 버서커라는 직업명으로 밝혀지게 됐는데요. 정말 이 무역 게임에 좀 동양 쪽 영향이 많이 받은 이 버서커, 이 기운에 이 버서커가 좀 어울리는 걸까요? 제가 좀 보기에는 좀 많이 의문이 들면서도 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. 왜냐면은 이제 이 버서커라는 이름이 이제 이모탈, 이모탈도 솔직히 영어 쪽에 많이 가 있죠. 그리고 뭐 맘루크, 예니체리, 이제 아싸신, 그런 거 다 이제 동양 쪽 이름이 아니잖아요, 솔직히 말하면은. 그런 걸 보면은 이 버서커라는 이름이 기존에 공개됐던 이 도끼랑 그런 창 같은 무기랑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근데 좀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대놓고 영어 이름을 들고 나올지 몰랐거든요. 정말 좀 신기하네요. 아무튼 이 떡밥이 공개된 이 버서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, 감히 예상하건대 이 버서커라는 직업은요, 지금까지 기온 역사상 정말 새로운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점보 리뉴얼, 넉백 제거, 그런 여러가지 이제 편의성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버서커도 몇 년 만에 이제 나오는 신직업인 만큼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강력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.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활과 도끼 그 조합이 아니잖아요.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성능으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맘루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나온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감히 하나 예상하건대, 이런 버서커 저희의 모든 예상에 깨고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귀여운 그 자체에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. 어떤 것이냐, 기존 직업들의 밸런스 패치가 시급합니다. 이 버서커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 직업들의 현저 타임이 아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현저 타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차 태화무공의 패치를 그렇게 해주시던지, 아니면 자연경을 패치해 주시던지,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패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. 일단 오늘 버서커 이렇게 좀 떡밥 리뷰해봤고요. 다음에 또 버서커 떡밥 그리고 또 정보가 있으면은 또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PL이었습니다.